일부 네티즌들이 이야기하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호구로 여긴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비슷한 느낌의 일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서 양국 간에 다소 마찰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두 가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업체 방호복 대금 지급 거부권. 11일 제인도네시아 봉제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코로나19 진단키트 부족은 물론 방호복 없이 의료진이 비옷을 입고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3월 당시 자카르타 외곽 한인 봉제업체 6곳은 한국에서 들여온 원단으로 한국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할 방호복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방호복 수출을 금지했다며 한국 원단으로 생산한 방호복 일부를 인도네시아에 납품해주면 나머지를 한국에 가져가도록 허용하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에 한국 대사관 등이 나서 양국 협력이 이뤄졌고, 한인 봉제업체들은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적극적으로 생산에 나섰습니다. 한인 봉제업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다른 주문이 모두 끊긴 상태였기에 방호복 생산이 매력적인 사업으로 인식됐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방호복 수백만 장씩을 발주했고, 현지 중개업체 브로커가 한인 봉제업체들의 물량을 발주했습니다. 일부는 하청 계약을 작성하고 성금도 받았지만 일부는 계약서 없이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한인 업체들 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 등 후발 주자들이 계속해서 뛰어들어 방호복 물량이 쏟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재료비가 하락하면서 방호복 가격이 급락하게 된 것입니다. 남아 돌아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방역복은 최고 장당 9만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한인 공장의 납품가에 중개업체들이 몇 배를 붙여 판 것이고, 최근 후발 주자들이 원단을 선박으로 들여와 생산한 제품은 만원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보건부가 가격 조정 등을 내세워 6월부터 방호복 인수를 중단하자 박스째 방호복을 쌓아둔 업체들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가령 보건부의 보호장비 구매 담당자가 방호복 500만 장을 3월 28일 현지 중개업체 PPM에 발주했고, 한인업체 30곳이 참여한 컨소시엄 이 PPM과 계약해 5월 말까지 전량 생산을 마쳤습니다. 보건부는 300만 장을 5월 말 먼저 납품받고 값을 치렀으나 그 뒤로 방호복 매입을 중단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부의 행동도 당황스럽습니다. 위급할 때는 한국 수출까지 막으면서 방호복을 인도네시아로 돌려달라고 강요를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인도네시아 중개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을 문제 삼아 한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를 두고 한인 업체들은 중개업체에 납품한 가격에는 문제가 없다, 국제 시세에 맞췄다며 코로나 사태 초기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 도왔는데 싼 제품이 나오니 비싼 재료로 만든 제품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동근 한인 컨소시엄 대표는 전날 노동부 차관을 만나 30개 한인 업체에 속한 인도네시안 근로자가 약 5만 명이라며 방역복 200만 장이 상자째 쌓여 있어서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부도 직전까지 간 업체들도 여러 곳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인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한인 봉제업체 여러 곳도 중개업체의 브로커와 손잡고 방호복 수백만 장을 생산했다가 그대로 공장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한인 봉제업체 관계자는 한인 업체에 쌓여있는 방호복만 다 합쳐도 천만 장은 된다고 한다며,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방호복이 없어서 난리더니 지금은 쌓여있어 난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사회 내부에서는 초기 가격 부풀리기가 심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뿔났다, 돈이 된다고 보고 무분별하게 생산부터 한 게 잘못이라는 지적과 코로나 예산 집행을 안 하고 버티는 보건부가 가장 문제라는 지적이 분분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도네시아 당국이 한국의 대사관과 협조한 일이면 국가 간의 약속이므로 대금 지급을 지켰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게다가 코로나로 위중한 상황에 도와준 것을 뒤로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듯한 반부패 조사를 벌인 것은 앞으로 비슷한 건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장차 대사관에서 보건복지부나 인도네시아 정부와 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세우는 현대자동차는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해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고, 그 밖에 많은 기업들이 진단키트나 각종 기부금을 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국을 나름 배려하는 조치도 내놨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한국에 LG공장이 입점했으면 좋겠다며 걱정하지 말고 모든 서비스를 인도네시아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부분에서 예산을 아낀다면 한국의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꺼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네티즌들 간에 또 뒤통수를 맞았다느니 인도네시아가 호구로 본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번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대금증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 중입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이상행동.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2021년도 국방 예산으로 10조 9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국방안보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내년에는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왜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더 늘리려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군 항공기 등 4대 교체 도입 계획과 관련해 프라보워 장관이 러시아산 수호이 SU-35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미국산 F-16 전투기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설왕설래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올해 1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과 수호이 SU-35 전투기 구매 계약을 포함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를 논의한 데 이어 지난달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식 참석차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전투기를 놓고 고민 중이고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잇따라 군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무기 체계 중에서도 항공기 부문에 관심이 쏠린 상태입니다. 영국산 호크 전투기가 훈련 중 죽데카에 추락해 세체를 파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투기에 막대한 예산까지 준비하며 서양에 어떤 전투기를 들여올까 고민은 하고 있지만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FX, IFX 분담금 문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기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200억 원이 밀렸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에 2,700억 원 상당 분담금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보건복지부가 방어복 예산 지급을 안 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인도네시아 분담금 중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가을 양국이 접점을 거의 찾았으나 새로 취임한 프라보워 장관이 무기체계 도입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며 재협상 타결을 미뤘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당국은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돼 있던 기술진 114명을 인도네시아로 귀국시킨 뒤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 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세척 1조 1천억 원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 진행이 멈췄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한국산 T-50i 경공격기와 잠수함 등 무기체제를 구매해줬고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만큼 인내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게 반복이 되면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앞으로 한국과 대규모의 경제협력을 추구한다면 최근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몽골의 고위 공무원들이 강남 부동산에 대한 매수 문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강남에서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시는 한 사장님의 인터뷰가 언론기사에 실렸습니다. 지난달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초로 2,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가별로 그 분포를 따져봤을 때 중국인들의 주택 구매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 감정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작년 말 61.2%까지 상승했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추이였기에 올해 중국인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서울은 지나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에 이 중국인들의 서울 주택 구매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연도별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매 건수를 살펴보면 월 평균 기준 2015년 1214건, 그리고 2017년 1541건으로 2년 만에 20%가 증가하더니 2018년 1600건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월 평균 1600건 이상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가 6월 한 달에만 거래량이 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해당 거래가 모두 아파트 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독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 주택 거래 건수만 놓고 보면 410여 건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는 전월
290여 건과 비교해서 40%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강남구, 구로구, 영등포구, 송파구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서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특히 구로구가 두 번째로 매매 건수가 많은 것을 보면 서울 서부권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중국 국적의 근로자들이 순수하게 실거주의 목적으로 매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수요도 있고 분명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수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죠. 부동산 지금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회사를 가도 식당을 가도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의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어떠한 정부든지 가장 해결하기가 어렵고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핵심,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불로소득 허용하지 않겠다. 부동산이 투자,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부동산을 통한 시세 차익, 회수해가겠다.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에 따라서 이미 1주택을 기보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때 일시적 2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LTV를 허용해주지 않고 있고,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추가 주택 구입 시에 취등록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시켰죠. 그리고 보유 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훨씬 더 강화시켰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죠. 공통적인 기조가 주택의 추가 매수를 어렵게 하겠다.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증세를 강화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어놓게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현재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시장의 매물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20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막상 매물을 사러 가보면 정말 적어요. 그마저도 전세, 월세 낀 물건들이 대부분이고 실입주 가능한 매물은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심화된 서울의 공급 부족, 지금 서울과 수도권 미분양 물량 보면 역대 최소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의 수렴에 가고 있어요. 이 전월세를 공급하는 기능을 했었던 다주택자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 물량이 줄어서 지금 전세 가격의 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카드 이러한 것들을 만지작거리는 이유가 바로 전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있습니다. 서울 재건축, 정비 사업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공급은 줄어가고 있고 이 많은 다주택자들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시키게끔 유도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숫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령 12억에 나온 매물이 팔리면 다음 매물은 12억 5천에 나오고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도 호가가 뛰어가며 팔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연착륙시키려면 시장에 매물을 많이 출회하게끔 유인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부동산도 결국 사고 파는 재화, 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말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 작은 거래량, 일시적인 수요, 뭐 그것이 투자 수요인지 실거주 목적의 수요인지는 관계없이 작은 매수 수요만 붙어도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6월에 대략 서울 주택의 거래량은 1만 9천 건,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거래량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뭐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30대, 40대 젊은 층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교하면 분명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량은 400여 건에 불과하니 비율로 따지면 2% 간 넘는 수치예요. 작년 기준으로 봐도 국내 주택 매수자 기준 외국인의 비중은 1%에도 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주체이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규모, 작은 수요이지만 이 외국인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점점 많아진다면 그 첫 번째 타겟은 당연히 강남 3구, 용산 이러한 고가 주택들이겠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숫자가 워낙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한두 건만 거래가 되어도 바로 호가가 뛰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에서 2% 수준이더라도 이것이 고가 주택 위주로 거래가 된다면 뭐 강남에서 팔린다면 뭐 주변 지역 이렇게 잠실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변 지역까지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이 기본적인 세금, 규제 이러한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이렇게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내국인들과 유의미한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장특공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요. 그러나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분명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해외 보유 자산 등을 담보로 해서 현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서 국내로 송금할 여지가 충분하고 현재 외국인들이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 환거래법상 신고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금 규제 등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지만 보다 자금 조달이 자유롭다는 것이죠.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의 비율이 60%가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매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지는 이 호주, 캐나다 등의 다른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중국의 부호들은 지난 10년간 이 자국의 부동산보다 해외 선진 국가들의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왔습니다. 에셋 파킹이라고 하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나머니가 휩쓸고 가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상승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누가 입는 거죠? 해당 국가의 국민들, 특히 서민들, 경제력이 낮은 젊은 층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가 빠지면 가격 떨어지겠죠. 이 피해 역시 고점에 매수한 해당 국가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차이나머니에 고생한 이력이 있는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들의 주택 매수를 자국 국민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놨습니다. 안전장치를 해놓은 셈이죠.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아예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